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어 백반을 파는 곳에 왔습니다. 할머님이 하시는데요, 수옥식당이라는 곳입니다. 맛과 컬이 모두 좋은 곳인데요, 하지만 리뷰가 없다시피 해서 인터넷으로 찾기는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메뉴는 다양한데요, 저는 고등어 구이로 먹었습니다. 7가지 반찬이랑 황태국이 고등어와 함께 나옵니다. 반찬이 정말 정갈하죠? 반찬들은 대부분 담백한 맛입니다. 밥이랑 먹기 딱 좋은 정도의 간이에요. 반찬들이 맛있어서 고등어가 나오기도 전에 밥을 반이나 다 먹었습니다. 드디어 고등어가 나왔는데요, 따끈한 연기가 풀풀 나죠. 이날은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국이나 반찬이나 고등어나 전부 괜찮아서 한 그릇으로 끝내기는 아쉬웠습니다. 제가 갔던 날에는 자리가 모두 차 있었는데 손님들 모두 나이가 꽤 있으셨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른 종류의 맛집들보다 이런 백반집을 찾아내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흡족스럽게 먹고 왔던 숨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안양역에서 멀지 않으니까요, 백반이 땡기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시장 안에 있는 짜장면집을 가볼 건데요, 며칠째 계속 가는 중인데 문을 안 열었습니다. 정말 속상하네요.